아이고 아이고 씨. 가요. 무슨 촬영이에요 이거? 아 몰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상한 다락방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보여드리는 재미 없으니까 제가 강재희한테 정주열 욕을 뒤질나게 해볼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남친 욕을 했을 때 반응은 약간 정재열과 강재희의 사이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프레임도 다 그렇게 싫으네. 제가 정지를 욕하면 강재희는 분명히 엄청 감싸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야 의심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이로그 찍는 척 하면서 제가 계속 정지를 욕도 한번 슬쩍슬쩍 해볼게요. 알겠죠? 네. 제이 씨랑도 사진! 잠깐만 인터뷰 좀 잠깐 할게요. 네. 정재열 씨 네. 편집하라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네. 편집 안 하고 퍼즐로 자고 여기 안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즐로 자고 있다고요? 네. 아... 존나 개념 먹으려. 아 저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나중에 짜져뵙겠습니다. 네. 개념 먹으리 존나 없네. 장난해? 빨리 안 나와? 뭐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자고 지금... 있는 거 같아. 아 대박이네. 정재희 씨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충 설렁설렁 시간 때우는 강재희 씨의 모습. 와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데 설렁설렁 시간 때면서 일한다고? 와 여러분 주말에 나와서 일해도 이렇게 핍박받는 생활이에요. 야 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뭐? 정재희는 왜 안 와? 이 새끼 사무실에도 안 왔어. 한 번도 안 왔어 지금. 아직? 아직 퍼즐로 자고 있어. 아직 안 왔어. 존나 어이없지. 아, 이럴 바에 주말에 오라 해. 그니까 이럴 바에는 혼나 어이없네.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나 둘. 혹시 정재열 씨 안 오고 있는 거 아세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정재열 씨 혹시 보고 싶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정재열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지금 전화해도 되냐고. 열받아? 나 열받지. 나 이렇게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는데 데이트도 안 하지 얼마나 좋겠어. 집에서 꿀 빨고 있네? 집에서 꿀 빨고 있어? 꿀 빨고 있겠지 지금. 사무실에도 없다며 지금. 그니까 열받아 그게? 열받지. 여자친구로서 너가 일하고 걔가 좀 쉴 수도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거 안 되지. 같이 일하던가 데이트 하던가. 그렇구나. 빨리 불러주세요 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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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인이요. 제가 자연스럽게 정재열 욕을 했는데 쉽게 같이 정재열 욕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제가 정재열 칭찬을 한번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작전을 좀 바꿔서. 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이신가요? 네. 야 재희야. 기념 사진 촬영해드리고. 또 정재열의 또 장점도 있지 않나? 정재열 장점? 어. 정재열의 장점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귀엽다. 그 말고.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거.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거?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정재열 장점? 천천히 둘러보시고 지금 가래떡도 있어요. 체험 존이라서 만져보시고. 오늘의 컨텐츠는 사실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 욕을 해보았을 때 여자친구의 반응은이었거든. 거짓말 치지 마. 진짜. 거짓말. 존나 욕하더라고. 욕 안 했어. 내가 언제 해? 존나 욕했잖아. 내가 정재열한테 한번 너 욕을 한번 해볼게. 그래. 걔 존나 일 불성실하게 한다고. 그래. 그럼 뭐 정재열 뭐라 그럴 거야? 전화 해봐. 좀 감싸줄 것 같은데. 감싸줄 것 같아? 일로 와봐. 해봐. 자 해볼게. 지금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여보세요? 어디야? 사무실? 푹 잤나 보네. 잘했어. 야 아니야 강재희 때문에 존나 짜증나. 오늘 지각했어. 그리고 존나 대충해 일을. 예진이만 찍었는데. 아니 좀 불성실해 얘가. 아니 근데 뭐 열심히 하는 거 같이 해놓고 안 해. 잘라버려 그냥. 어? 잘라버려? 너 편집해야 되잖아. 너가 시급 줄여주면 너가 할 거야? 알았어. 둘이 사이 되게 좋은 거 같다 근데 보니까. 서로 욕하니까 서로 잘 받아주네. 정조 이렇게 쓰레기 새끼야. 그렇게 살고 싶냐?
오늘도 사이좋은 우리 제재 네, 커플 네. 오늘의 실험 카메라 네. 제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했는데 1단계에서 쌍욕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아 3단계씩이나 네 그래서 아 뭐하러 그렇게 했어요? 콘텐츠가 지금 아니 뭐하러 그렇게 했어 콘텐츠가 할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브이로그로 틉니다 지금 그냥 예쁜 알바생들이랑 놀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나오고 예쁘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쁜 걸 그래도 대충 이렇게 눈만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보여줄까요? 저 지금 화장을 안 해가지고 화장 안 하도 아니 이 정도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기 서현진 씨 서현진 닮았다는 댓글들이 지금 엄청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화장을 안 했어 근데 둘 다 화장을 안 하고 오는구나 아 오늘 아니 근데 여태까지 네. 다 하다가 오늘만 네. 안 했는데 오늘 딱 찍으셔가지고 이제 자주 찍을 거예요 둘이 약간 어사잖아요 지금 김우순은 여자들한테만 말 걸어 가만히 보면 그치? 제가 김우순을 한번 분석해봐도 여자들한테만 말 건다 쟤 너는? 난 알바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 또 여자들한테만 말 걸지 헤나예요 아, 진짜? 또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말 걸고 있는 김우순 여기 진짜 안 먹겠다 해볼까? 아 진짜 필요가 있는데 안 먹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죠? 뭐 찍으시나? 내가 내가 진짜 우순이의 30분을 부족했거든 여기는 남자들한테 막 찾아다보고 여자들한테 말 걸고 네, 저희 두 분한테 그 중에 저희를 대학 아니 근데 잠깐만 진짜 남자들한테는 말을 아예 안 걸어 내가 카메라 자 카메라 한번 돌려봐요 그치 제이야 같이 아까부터 야 카메라 한번 돌려봐요 아니 진짜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계속 여자들한테만 말거든요 그, 아니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라 지금 아, 나한테가 누가 있냐고 아 저기 좋아하시겠죠 야 얘는 저 앞에 동창인데 거들도 안 보던데? 아니야 아, 야 인사도 안 했어 야 얘는 중학교 동창이잖아 아, 지금 이제서야? 아니 어이가 없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뭘 어서오세요 저야 와. 반지를 끼워줬어요? 네, 끼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샀어. 샀는데. 근데 여기 딱 끼워줬어요. 오. 딱 이거 내가 개쓰레기. 뭐라고? 너네 또 뭔 얘기했니? 아니 반지 산 손님한테 반지를 끼워줬어? 너 지금 잘생겼다고 여자들 마음 여자들 마음을 흘리고 다니고 기억도 못하고 에휴 개쓰레기. 지금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얼굴값 하는 거거든요. 반지를 끼워 대박이다 반지산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산 손님한테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진짜 아니, 대박이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이야. 이렇게 끼워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끼워준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 뭐 이렇게 끼워줬을까 봐? 와 근데 장난해? 대단하다 장난하다 카메라 했지 아니 나 장난해? 야 근데 진짜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반지산 여자분한테 반지 끼워주는 건 진짜 최고다 그것 때문에 사람 많이 끼워주고 마케팅 포인트로 쓰래 끼워드릴게요 혹시 네. 우순 씨가 이렇게 좀 껄떡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요? 네. 이렇게 따로 말 걸을 만해 여자들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껄떡대진 않는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노동청에 따로 얘기하고 아, 노동청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 노동청에 얘기하라 아니 누가 봐도 껄떡대는 거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말을 못하겠죠 이런 애들이 제일 서현진 씨 김우순 실제로 따고 잘생겼어요 화면이 난 것 같아요 실물 난 것 같아요 진짜요? 좋던데요 실물이 나요 실물 나요? 어떤 부분? 훨씬 네. 말랐어요 훨씬 말랐어요? 그럼 기동이가 잘생겼어요? 우순이가 잘생겼어요? 왜 웃어요? 아, 대답할 가치가 없나요? 왜 웃어요? 근데 누가 더 잘생겼어 솔직히 약간 잘생겼다라기보다는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서현진 개인 취향으로는 우순이가 나요 제가 좀
혼자 두면 가까워요. 노 코멘트? 김우순이란 얘기죠? 노 코멘트를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김우순이라고 하고 노 코멘트를 하든가. 예진님. 네? 맞죠, 예진님. 우순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실물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전 똑같은데 네. 실물이 좀 나은 거 같아요. 진짜요? 저는요? 그럼 우순이가 잘생겼어요? 기준이가 잘생겼어요? 누나 모든 여기 오는 사람이 다 저 반응이에요. 누가 더 잘생겼어요 하면 그냥 웃거나 그냥 우순이라고 그러거나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기동님이요 그냥 이래요. 근데 이제 그만 물어봐도 됐잖아. 그만 좀 물어보면 안 돼? 저희 수상한 나라방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늘 원래 컨텐츠는 저거였어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 욕을 하면 여자친구의 반응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 강제이랑 정재 사이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사이 좋다 하면서 했는데 바로 제이씨가 쌍욕 박으시더라고요. 대판이구나? 네, 서사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바로 쌍욕 박아버리기 때문에 쌍욕 박아버려. 네, 그만큼 사이가 좋아요. 아, 서로 쌍욕을 박을 만큼 네. 사이가 좋으시다는 거죠? 네, 네. 맞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있는 포장이 없어요. 더 이상 쌍욕 포장. 네. 쌍욕을 포장하려면 그렇게밖에 없어요.